경북도청 신도시에 신도시와 경북 북부 9개 시군이 함께 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조성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작년부터 의무화된 지급 보증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21일까지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대상병원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항과 일본 교토를 운항하는 페리 여객선이 시범 운항길에 올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 구간에 정기 항로가 개설됩니다.